저는 그 집사람이 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는 같이 다녔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당을 안 다닌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고, 그 상태에서 그냥 무교로 있다가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불교의 뭐 경전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선승 고승들의 어떤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서 제가 이제 어려울 때, 사회생활에 어려울 때 많은 위로도 받고 이제 마음의 정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불교 쪽에 이제 마음이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고, 뭐 산에 가면은 이제 절에 반드시 들려서 참배도 드리고, 108배도 드리고, 또 최근에는 한 3000배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완고하게 지금 대화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 제가 종교는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도, 기독교 쪽이 원래 이제 배타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그게 좀 그런 게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제 그게 있는 게그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그때 무교였는데 제가 성당으로 인도를 해서 이제 같이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제가 이제 성당을 안 다니고 이쪽으로 하니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좀 느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쪽은 이제 불교 타종교는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완고해서 대화도 지금 어렵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집사람 요구사항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집사람 요구사항은 성당으로 다시 오기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불교에서 무교 쪽으로는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을 위해서. 그 정도로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불교 쪽은 저의 뭐, 마음의 어떤 근간인데, 이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스스로 허물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선생님. 자기가 저기 부인한테 조금 딸려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남자 여자애로 볼때 아니, 자기가 부인한테 좀 딸려요, 안 딸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좀 딸려요, 안 딸려요? 아닙니다. 그건 안 아닙니다. 딸려요. 그러면 자기가 뭐 꿀릴 게 없지. 자기가 좀 딸리면 문제지만은 자기가 꿀릴 게 없으면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다. 즉 그게 뭐냐 하면, 남녀 관계에서 평등하나 자기가 약간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거 빼고 딴 거를 잘해주라, 이 말이야. 근데 집사람 성격이 제가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거의 25년 정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집사람 성격을 아는데 이 아닌 것은 이게 안 되는 그런 성격이 완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많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자기가 선택한 걸로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혼자 궁리를 해봐도 뭐 네. 방법이 안 나오니까 해서 현명한 근데 그 매일 성당에 가서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열성적인 편이에요? 성당에 뭐 완전히 거기서 많이 뭐 가서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 상당히 좀 깊게 다니고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뭐 불교를 자기가 뭐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불교 믿은 것도 아니고 성당에 다니다 불교 왔는데 자기도 불교에 내가 보니까 부인이 볼때 너무 빠지는 같이 보이나 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불교에 관련된 책자를 읽고 있는 거를 옛날에 한번 그러면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 불교는 기독교하고 틀린다. 이거는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냥 공부다, 마음 공부다.
그래서 삼일과 발의 재밌다 이런 정도로 그게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교하면은 그냥 거부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예. 이거는 내가 종교를 바꾼 게 아니고 예.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가 자꾸 나 불교 할래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예, 산에 가서 그냥 절이 조용하고 좋았어. 그냥 한번 절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너무 티를 내나 봐. 티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예. 불교 쪽에서 이제, 그,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뭐,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최대한도로, 그냥, 그, 그런 것에 대해서, 티를 안 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곤란한.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 갖고 이혼하려고 덤대요? 이혼은 아닌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무교로 돌아와야지 가정생활을 이루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뭐예요? 부부관계를 밤에 안 맞겠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게 꿈 아니고 거예요? 대화라든가 지금 대화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본인이 대화가 안 되면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조급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말 안 하면 말 안 하도록 좀 놔두고 본인이 필요한 말 내가 답답해 하지 말고 수행하는 사람이 뭐 답답해요. 벙어리 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말 안 해도 편안하게 대하고 본인이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해주고 본인이 말하기 싫다면 가만 놔놓고 이렇게 자기 수행 정진을 하면 되지. 이, 저, 묵언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묵언수행을 딱 하시면 되지. 자기가 약간 수행적 관점, 불법, 불교를 딱 수행적 관점으로 못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아이고, 여보, 그래요. 네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티 내지 말고 가능하면. 티를 안, 집에서는 전혀 티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어디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는데 제가 주소를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떤 서찰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제 퇴근해 가지고 집에 가니까 뭐 어떤 게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버렸다고 그러면서 자, 그런 거를 참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산에 갔다가 절에 거기 뭐 저 주소 적는 게 하나 있어 써놨더니 아마 연락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아니 시간을 가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편안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부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천주교라서 부인 보고 또 천주교를 끌고 가놓고. 내가 또 절로 와가지고 본인이 좀 섭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인의 성격이 하나에 빠지는 그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 좀 힘들어하구나 이런 걸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서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아 그래 알겠다. 큰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인생이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책 읽어보니 참 좋더라. 그게 네가 생각하듯이 그래 종교 문제가 아니고 선사들 이런 어록 읽어보면 이건 무슨 신을 믿어라 불교를 믿어라 이런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설거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변하면 종교 같은 거 크게 문제 안 삼는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하니 그래서 내가 아까 누가 위에 있나 이런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약간 꿀리는 쪽이 아니라 그러면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부인에게 서비스를 좀 더 잘하면, 그게 왜냐하면 내가 약간 밑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더 잘하면 이게 뭐랄까 비굴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가 더 얕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평등하거나 내가 약간 일상 삶에서 꿀릴 게 아닌 수준이라면
내가 오히려 이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부인한테 이렇게 어떤 뭐 건의를 하든지 얘기를 나눌 때도 이해를 더해주고 받아주고 이러면 부인이 살면서 아,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보 당신 요새 조금 변한 같아 이러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요새 안 그래도 그 선사 어록을 읽으면서 불교책을 좀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참 나도 외골수로 살아왔는데 인생이 이게 한평생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옳다 그러다 살만한 건 아니다 이런 좀 반성이 좀 돼서 아마 그러다 보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부인이 뭐 저리 갔다 왔다 혹시 시비를 한다면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 저 남자가 왜 저래 이러면 오늘 스님이 종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부부관계가 중요하니까 종교는 뒤로 나눠라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하면 자기 편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스님 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불교 믿어라 이런 말도 아닌데 어쨌든 절에 다니면서 내 사는 삶의 자세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적 이 삶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막 아무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갈고도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럴게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또 더 시간이 흐르면 또 궁금해서 올 수도 있어. 아시겠죠? 조금 길게 잡아. 너무 짧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